만나면 좋은 친구 MBC 포항시 읍면동 28개, 그 안에 무려 46개의 삼세판 공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포항시 북구 죽장면으로 갑니다. 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즐거움과 함께 반짝반짝 생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세판 활동가들의 얼굴을 보면 열정과 함께 그 생기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주변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공동체 삼세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만나봅니다. 농사의 시작이자 생명의 시작인 씨앗. 우리 땅에서 자라는 토종 씨앗을 지키는 곳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서 재미있는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오늘의 삼세판 공간, 토종 씨앗 도서관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이름에서 딱 느껴지는 것이 오니까 느낌을 알 것 같네요. 네. 토종 씨앗 도서관.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씨앗들이 다 토종 씨앗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아니 근데 저는 오면서 궁금했어요. 토종 씨앗이 뭘까가 궁금했거든요. 네,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셔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구점에서 사는 거는 유전자 변형시키고 이제 부름 처리가 되어서 다음 일회성으로만 써요. 근데 이거는 대대로 우리 땅에서 토착 미생물을 동식물, 생물 이렇고 미생물까지 다 견뎌가지고 농민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온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종은 한 번 심으면 대대로 제 자식들한테도 물림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러면 예, 토종 씨앗 도서관, 이건 또 뭐예요? 아, 도서관은 책을 우리가 빌리면 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도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앗이 이게 하나 그 최종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쉽게 가져가시고 안 가져오시면 다음에 우리가 물려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가져갔으면 많이 따서 드시고 열매가 맺으면 저희들한테 하나 더 붙여서 이자를 붙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도서관처럼 씨앗을 빌려갔다가 자기가 농사를 짓고 씨앗을 반납을 한다. 네. 연체료는 없죠? 네, 없습니다. 씨앗 도서관에서는 토종 씨앗을 나누는 일도 하지만 지역에서 나는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서도 직접 작물을 키우고 좋은 씨앗을 골라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씨앗들이 열리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몇 번 못 가놨는데도 하우스에 꽃이 폈습니다. 이거 무슨 꽃이에요? 네, 무예요 이게. 무꽃이요? 네, 우리가 뭐 먹나 뭐. 이게 무꽃이에요? 네. 와, 무꽃 이야기만 들어봤지 처음 봤어요. 무가 줄기가, 오 세상에, 줄기가 이렇게 있네요. 네. 오, 이건 콩인가요? 아니에요, 무예요. 이게 무라고요? 네, 무씨앗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네, 무씨앗이요? 네, 이렇게 지금은 조금 덜 연그렸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요 안에 씨앗이 어마어마 콩 같은데? 네, 예, 여기 씨앗입니다. 무가 이렇게 네, 줄기가 나와서 무에서 네, 씨앗이 열린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 심으면 와, 말려서 심으면은 또 무가 예쁘게 자라요. 열심히 씨앗을 만드는 무 옆에 대파꽃도 활짝 피었고요. 노란 배추꽃도 피었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채소들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운다는 걸 몰랐네요. 꽃이 지고 씨앗이 열리면 대출 받으러 오세요. 결국에는 이 토종 씨앗 도서관이 포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또 우리 전국적으로 있어야 되는 역할도 있을 거고요. 네, 예, 우리 그 토종 씨앗 그 도서관 전국 협의에 예, 우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있는 정말 좋은 그 씨앗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받기도 하고요,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같이 씨앗을 모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농진청 유전정보센터라든가 이제 거기도 보내주고, 아니면 우리 산림청 시드볼트에 갔다가 지하 저장고에 보관도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연합으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도서관을 어쨌든 운영하고 계시면서 포항이 또 문화활동이잖아요. 삼세판과 네. 연결을 하셨어요. 네. 네, 연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걸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에 재능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도움도 받고 하는 활동이라 이런 걸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과 이렇게 토종 씨앗을 사랑하는 분들이 만나서 문화 씨앗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과정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곳이 바로 토종 씨앗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문화판. 상추, 대파, 오이, 가지 등등 토종 씨앗들이 자리를 잡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민들의 텃밭입니다. 밭 깔고 잘 먹지! 이름도 모양도 각양각색. 다채로운 텃밭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을까요? 자, 삼세판의 문화공동체 그리고 토종 씨앗의 텃밭이 합쳐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벌써 한 분 한 분 표정에 설렘과 신남과 즐거움과 열정이 느껴지시죠? 삼세판 문화사업을 통해 친구를 만나게 된 작은 텃밭들. 시민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맛있고 건강한 채소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앞서 도서관이 두 분의 공간이었다면 여기는 우리들의 공간, 시민들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자기 텃밭을 고르면서 웃고 계시는 게 생동감이 넘쳐요. 근데 여기서 문화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문화활동들을 하신 거예요? 네, 여기에서는 텃밭에 재료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을 수확해서 아이들하고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텃밭이 생기면 나만의 공간을 명찰을 새기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명찰 새기는 시간,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렇게 빨간색, 저 이거 따봐. 딱 그냥 따면. 이런 딸기도 만들고 농사도 같이 짓는 건데 이런 거 해보면 어떤 점들이 좋아요? 심어서 캘 때 되게 재밌고 물 줄 때 뭔가 시원하고요. 밭에 오니까 뭔가 상쾌해요. 웬만한 놀이터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재밌어요? 네. 아, 그렇구나. 집에 있으면 사실 휴대폰 많이 하는데 TV 보고 그거 안 하게 해서 좋고 사실 딸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본인 직접 딴 딸기 먹고 나물 무침 먹고 뭐 그런 어떤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데리고 오면. 텃밭에서 노는 동안 아이들은 벌레와 풀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요. 물론 싱싱한 친환경 채소는 덤입니다. 무엇보다 아는 이웃이 많아졌다는 것도 큰 수확이겠죠.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곳에서 어떤 목표를 키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박한 건지 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함께 할 사람, 이 토종을 같이 지켜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라보지 않고 그게 원래 저희들 목표예요. 33555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포항 삼세판 화이팅! 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공간으로 가꿔 나가는 토종씨앗 도서관과 텃밭. 앞으로도 3355 모여 즐거운 추억들 많이 키워가세요. 15살 까까머리 소년이 커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중년이 됐는데 저는 결코 혼자 힘으로 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받은 참사랑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고 있는 윤정희라고 합니다. 수서에서 아침 8시 30분 기차 타고 방금 익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에 어머님이 살고 계셔서 가족들과 종종 뵈는데 매년 5월에는 중학교 모교에 방문하러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아이고, 오느라고 했었네. 아닙니다. 몇 시에 출발했어? 저 8시 반에 출발했어요, 선생님. 아이고, 아침 일찍 출발하고. 그럼 진료는? 진료 오늘은 쉬고 왔습니다. 아이고, 또 여기 온다고 또 하루 공백을 또 썼네. 아유, 1년 안 버리는데요. 지금 내가 이제 온다고 해서 그 내가 교무수첩을 다 모아놨거든? 1학년 7반, 30번 윤정이 딱 있잖아. 예, 30번 맞습니다. 그래. 제가 89년도에 원광중학교 교사로 부임해가지고 1년 후에 이제 90년도에 우리 윤 원장이 입학을 했어요. 깎아놓은 밤톨. 깎아놓은 밤톨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이렇게 야무지고 뭐 똑똑하고 이제 그런 학생이어서. 종태균 선생님은 제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사제관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 원광중학교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없어진 자리에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표지석 세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 그러면 우리 옛날에 다녔던 학교 그곳으로 한번 가보자고. 졸업생들이 오면 아무것도 없어, 흔적이. 그쵸. 여기 1954년도에 개교를 해가지고 1994년도에 저 부송동으로 학교를 옮겼어요. 흔적을 남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적비를 여기다 이제 세웠죠. 학교였기 때문에 책 모양으로 책을 딱 펼쳐놓은 걸로. 학교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옛날 추억이 새롭게 올라오면서 감회가 많이 새롭고요. 교적비가 있어서 옛 생각을 떠올리게 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강굽이 흐르 호남의 들판 그지 없이 빛나거라 광명의 동산. 안 입고 있네. 어이고 참 뿌듯하다. 나도 가슴이 뭉클하네. 해마다 5월이면은 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담임선생이었던 이일 선생님 이름을 따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네, 또 왔습니다. 한길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당연히 와야죠, 예, 선생님. 예. 지금 우리 학생들이 기다리니까 바로 강당으로 이동하실까요? 학생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교육자이셨습니다. 신체의 함양과 동시에 정서적인, 인성적인 면 역시 다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먼저 이일수장학회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수장학회 후원자이신 윤정희 졸업생님께서 단상위로 올라와주시겠습니다. 이일수 선생님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셔서 교사 생활을 그만두실 정도로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어요. 10년쯤 전에 우연하게 연락이 닿아서 그때 떠올랐죠. 아 선생님 성함을 따서 장학회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해서 2015년이죠. 장학기금을 내서 그때부터 장학금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엊그제께 바로 앞에 앉아있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흘러서 여러분들 후원하는 자리에 있어서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욕망에 충실하게 하세요.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살면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 편지 썼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래 고마워. 자, 읽어볼게. 가능성을 알아봐준 스승님에게 보답하는 잘 쓰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쁘고 보람찬 일입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가시죠. 선생님들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림이 없지만 네, 많이 드십시오. 이일수 선생님께서는 2년 전에 작고 하셔서
지금 뵐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장학금 일로 연마다 한 번씩 뵙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네. 사주는 또 음식이 그게 최고지 뭐. 네. 응? 뭘 먹어도 안 맛있겠습니까? 와, 쫄깃쫄깃한 식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소울푸드가 별게 아니고 이게 제가 자란 곳에서 나고 자란 데서 먹는 건 당연히 소울푸드고 게다가 또 그렇지, 보양.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이게 보양되는 음식 이게 바로 정말 드시는 거 보면은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선생님께서 생존에 계신다면 참 좋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 위에서 다 보고 계셔. 아. 야, 내 제자 윤정희 군이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윤정희 원장은 학창 시절 때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 인성이 발라가지고 모든 그 친구들이 좋아했던 그런 제자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신선한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그런 산 교육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소울푸드란 저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스승님에게 바치는 돌이자 보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지난 수년간 피쳐가신 장학금으로 저 같은 평범한 학생이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한테 이런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선물을 받고 뿌듯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순간에는 장학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제 스승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충북 증평으로 떠나봅니다. 꽃을 따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 지금 예쁜 꽃을 따고 계시는데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이게 샤스타 데이지인데요. 이게 한 5일 전부터 이렇게 활짝 폈어요. 네네.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오늘 농부님을 찾고 있는데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을까요? 아 제가 맞습니다. 걷길만 걷게 해줄게. 홍성의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바구니를 보니까 꽃이 너무 예뻐요. 저도 꽃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오늘 꽃 구경만 실컷 하다 가면 되는구나. 오늘 꽃 구경도 하시고 또 꽃술을 이용한 체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저랑 오늘 하루 체험 한번 해보실까요? 좋아요. 오늘은 예쁜 꽃들과 친해지는 날. 와 좋다 좋아. 꽃밭에서 제대로 놀아보자고요. 다양한 꽃들 보니까 아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힐링이 되죠. 아 맞다. 오늘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었죠? 이 엄지하고 검지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면 되거든요. 우리 리포터님 너무 이쁜데 이쁜 꽃만 따세요. 그러니까요. 네, 다 이뻐가지고. 펜지, 메리골드 그리고 다양한 허브들이 네? 가득한 정원에서 꽃을 따봅니다. 떡 소리가 나네 정말. 떡. 어, 어머머머. 어머. 농부님, 네. 꽃 따서 너무 좋긴 한데 꽃들한테 미안해요. 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꽃을 자꾸 따줘야지만 또 다른 꽃이 피우기 때문에 계속 따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꽃을 피우거든요. 여기가 아버지가 한 12, 13년 전에 이렇게 이제 평생 사시려고 이 터를 구입을 하셔서 집도 짓고 나무를 많이 심으셨는데 안타깝게도 한 3년 전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그 전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여기 들어와서 살으라고 해서 들어오게 됐죠. 그 전까지는 농사와 아무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는 홍성의 농부. 아버지의 권유로 2018년부터 이곳에 터를 일구고 꽃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꽃차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소차를 배우면서 제초제를 안 뿌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친환경으로다가 꽃을 다 재배하고 있어요. 땅을 조금만 파보면 지렁이가 다 어디서든지 지렁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따서 드셔도 돼요? 지금 따서 먹어도 돼요? 네, 네. 캐모마일이거든요. 이 꽃이 캐모마일인데. 아, 꽃맛은 어떨까요? 어떤 맛이에요? 약간 매워요? 약간 그 캐모마일 향이... 첫잎을 그냥 한꺼번에 씹어 먹는 것 같아요. 아, 엄청 그렇죠? 강해요. 허브 깔아. 그럼 고기 지금 한려라도 따셨는데 한려라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이거 제가 이쁜 거 땄는데 지금 먹으면 아까운데요. 아니,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노란색을 먹어볼게요. 아, 궁금하네요. 꽃마다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무맛 나요. 무맛? 매운 무맛. 약간 매콤하죠. 알면 알수록 그리고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신기한 꽃의 세계네요. 제가 와, 많이 다 땄네요. 딴 거예요. 어때요? 많이 땄죠. 네. 아우, 이뻐. 아, 이렇게 한가득 땄는데 네. 이걸로 뭘 하는 거예요? 이걸로다가 꽃 식초를 만들어 볼까요? 아니, 꽃이랑 이렇게 이파리 가죽 식초를 만들어요? 네네네네. 꽃 식초? 네네. 백문이 불여일견 꽃 식초 만들기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 가서 꽃을 따왔죠. 따와서 이게 가지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가지수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엄청 많아요. 한 세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일단 꽃을 저희가 이제 이쁘게 꽃꽂이 하는 것처럼 병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말씀대로 방금 딴 꽃을 병에 집어넣습니다. 꽃꽂이 하듯 정성스럽게 꽃을 넣으면 그 자체로도 어때요? 예쁜 작품이 되죠? 아, 너무 예쁜데요? 꽃 향기하고 레몬 향기하고 같이 합쳐져서 아, 그럼 이거 꽃을 몇 개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겠네요? 좀 하나? 조금씩 어떤 게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틀려지겠죠? 그 다음은 사과 식초에 설탕을 넣어서 녹여줍니다. 설탕 녹인 사과 식초를 꽃이 가득한 예쁜 병에 부어주면 끝!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죠. 어느새 꽃 식초 완성! 와, 이건 꽃이 아니라 풀이네요, 풀! 뷰티풀! 짜잔! 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쁘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 그건 작년에 제가 만든 거거든요. 작년에? 1년 숙성된 거예요. 아, 오. 향이랄지 이런 게 꽃에서 아직 추출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럼 마셔볼게요. 과연 꽃 식초의 맛은 어떨까요? 아, 궁금하긴 한데요. 냄새부터 침이 고이는데요? 수진 씨가 맛을 봅니다만. 입술이 따가워요. 아직은 사과 식초 맛이 강해서. 그렇죠. 저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년 숙성된 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맛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 이번에는 제법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때요? 맛있나요? 이거는 이건 사과 식초 향이 처음부터 강하게 코를 빡 때리고 이거는 뒤에 있다가 빡 때리는 것 같아요. 너무 더 진한데요? 숙성이 됐으니까. 네. 식초 맛만 보고 갈 순 없잖아요. 맛있는 체험도 있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맨드라미 꽃차를 우려가지고 그 물에다가 물김치를, 꽃물김치. 꽃물김치? 네. 꽃으로 김치를 담근다고요? 아, 그게 가능해요? 먼저 준비한 채소들을 먹기 좋게 썰고요. 각종 재료들을 넣은 후 그 위에 맨드라미 우린 꽃차를 붓습니다. 와, 짜잔! 맨드라미 꽃물김치 완성! 어따, 맛있겠다! 꽃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체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꽃 양갱 만들기, 꽃 피자 만들기, 꽃차를 마시면서 꽃 조격 체험도 할 수 있거든요. 꽃 조격이요? 네, 꽃 조격도 할 수 있어요. 많은 분이 좋아한다는 꽃 조격 체험입니다. 보기만 해도 꽃향기가 가득해지네요. 와!
꽃입니다. 조격 해볼까요? 오, 따뜻하네. 꽃으로 가득한 조격통에 발을 넣은 채 향긋한 꽃차 한 잔까지 더하니, 아, 이것이 바로 지상낙원이라구나. 부러워요, 수진 씨. 이 농원은 꽃을 관람의 대상에서 체험의 대상으로 바꾸어서 다양한 꽃 체험을 할 수 있는 꽃차 교육원입니다. 꽃의 다양한 효능을 알게 되고 꽃과 친해지는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충북 증평에서 꽃을 재배하고 꽃과 관련된 다양한 이색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예쁘다. 맛있다. 즐겁다. 꽃 보러 오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꽃,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향 좋고 색감 좋은 꽃차와 꽃 식초, 꽃물 김치도 만들어보고 꽃차를 마시며 조교까지 할 수 있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꽃 보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말리입니다. 바다가 멋있는 이곳은 바로 여수입니다. 이곳은 해양공원인데 해양공원을 비롯하여 이순신 광장이 요즘에 여수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왜냐? 바다 빼고는 전부 다 먹거리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맛있을지 많이 먹으러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가자! 자, 여수에서의 첫 번째 먹거리는 바로 특별한 디저트를 먹으러 왔는데요. 바로 가시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긴가 본데? 저기다, 저기다! 사장님!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여기가 아주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 여수의 명물인 갓을 사용해서 만드신다면서요? 아, 네네네네. 뭐가 있어요? 갓김치랑 감자랑 듬뿍 넣어갖고 만든 볼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지 않아요? 갓라떼라고 우유랑 라떼로 만든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씩 주시겠어요? 네,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나 그만큼 왔다. 우와, 이게 갓 고로케. 네, 이게 먹물 갓 김치 고로케고. 네네네. 근데 이게는 갓라떼는 아래 푸딩이 있어가지고 빨대를 넣어서 저어가지고 하면 버블처럼 같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와, 진짜 이거 네.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금 이렇게 부셔지고 있는데 한번 대망의 갓라떼 맛은 너무 기대돼요.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해요. 오! 약간 흑임자의 담백함과 녹차의 고소한 맛이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라떼랑? 그 다음에 갓김치 고로케 한번 먹어볼게요. 짜잔! 안에 갓김치랑 감자를 다져서 넣은 속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감자 고로케랑 김치만두랑 섞인 느낌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소가 입안에서 녹아요. 근데 겉은 바삭하니까 조화가 너무 좋은데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제가 서울에 사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여수에서의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데 이 음식 말고도 여수의 먹을거리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로는 저는 아직 간에 기별도 안 갔기 때문에 찾아서 한번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찾아볼게요. 여기다, 여기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이게 뭐예요? 저희가 여기서 직접 만든 땅콩 유자 쑥이 든 과자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샌드 위에 하멜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유명한 거구나. 네. 이거 하나씩 혹시 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짠! 이게 쑥하고 유자가 들어간 여수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디저트까지 샀습니다. 맛있나?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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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멋있어요. 엄청 높아요. 그리고 하멜등대 대박이다. 제가 이 하멜등대는 두 번째 방문인데 그때는 밤에 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낮에 왔네요. 밤에 왔었을 땐 이렇게 조명도 있고 잔잔한 느낌이었다면 이 낮에는 알록달록 이 활발한 느낌이랄까요? 둘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주문했던 그 모양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 보이시나요? 하멜샌드 안에 있는 하멜등대랑 어떻게 똑같나요? 제가 보기에 그냥 완전 똑같아요. 이 오른쪽에 튀어나온 그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하멜샌드만 먹으면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몰래 김밥을 사왔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두 줄 정도는. 이 특별한 김밥이랑 샌드랑 해서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갓김치 김밥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면. 갓김치가 톡 쏘는 맛이 강해서 김밥 맛을 해치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먹었는데 전혀 그런 맛이 없고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감태김밥. 바다의 향이 좀 더 진하게 나는 그런 김밥 맛이에요. 맛있다. 그렇다고 또 인위적이지도 않고 잘 어울려요. 되게 예쁘죠? 와 진짜 나들이가 따로 없습니다. 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위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지나가고 있고 거북대교도 보이고 하멜등대 그리고 앞에 종포 낭만포차거리까지 360도로 여수를 물씬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왜 아직도 배고프죠? 이 나머지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식사 저랑 같이 하러 가시죠. 짠! 여러분 여기는 여수 봉산동 게장거리입니다. 이곳에 난다긴다 하는 게장 맛집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오늘 어디 갈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게장 맛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부터 냄새가 심상치 않은데 바로 주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주문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꽃게장 정식이 있는데 뭐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장 안꽃게장이랑 양념 꽃게장, 서대의 무침에 전복, 문어, 대야, 딱새우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세트로 다 나옵니다. 그게 다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꽃게장 정식이랑 혹시 갈치조림이 네. 따로 추가가 되나요? 네, 갈치조림 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랑 네. 공깃밥 가볍게 딱 네. 다섯 개만 다섯 개요?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문 바로 했는데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식당 안에서 게장향이랑 막 갈치조림 냄새가 나는데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 나왔다! 우와! 우와! 서대의 무침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짜자잔! 지금 입에 침이 한가득 보여 있어요. 한가득. 우와! 냄비도 만지지 말고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 사진부터 찍을게요. 말도 안 되게 너무 예뻐서. 우와! 이건 찍어야 돼, 이건 찍어야 돼. 와, 진짜 입에 침이 가득 고였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진짜 엄청 많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밥 없이 게장만 먹었는데도 하나도 안 짜고 달아요. 이 알이 얼마나 단지 입안에서 그 해산물에서 나오는 그 단맛이 강하게 납니다. 밥을 한번 올려서 먹어볼게요. 뭐야 이거? 돌게장 뭐야? 이것도 한번. 꽃게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확실히 꽃게보다 이 알이 좀 쫀쫀해서 꽃게장은 딱 먹었을 때 부드러워서 훅 넘어가는 느낌이라면 이 돌게장은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그런 쫀쫀함입니다. 아, 둘 다 매력이 너무 극명해가지고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갈치조림. 갈치 잘 보세요. 끝입니다. 오시면 모든 게장 정식이랑 갈치조림 시키셔서 즐기셔야 돼요, 진짜. 저는 이따 다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게장집에 와가지고 다섯 그릇 다 클리어했습니다. 꽃게장도 너무 맛있고 돌게장도 너무 맛있고 갈치, 돌김, 갓김치 어느 하나 진짜 빠짐없이 다 완벽했는데요. 이제 맛있게 다 먹었으니 소화시키러 가봐야 되겠죠? 여수의 절경이 다 보이는 곳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먹고 활동적인 거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보시면, 와! 케이블카예요! 이 케이블카 타고 로지 타러 왔습니다. 일단 바로 해변부터 장착해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이 M 사이즈니까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안 맞는 거 아니야? 오! 오. M 사이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와, 이런 곳에 로지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이게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올라가면서 여수의 자연경관도 보고 좋긴 한데 조금 무섭다. 무서워. 와, 근데 여수 바다 한눈에 다 보여. 대박, 너무 예뻐요. 갑자기 너무 기대돼요. 저는 이런 스피드를 살짝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먹기도 든든하게 먹었겠다. 이제 소화 제대로 시켜야죠. 우와, 와, 신기하다. 네, 여기 앉아보실게요. 어, 한번. 바로 앉아요? 네, 바로 앉으시면 돼요. 자, 이제 조작법 설명해드릴 건데요. 네. 한번 핸들 앞에 양쪽 잡아보실게요. 자, 잡은 상태에서 아래 보이는 빨간색 스탑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핸들을 스탑까지 한 번에 확 잡아당겨 보실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당긴 상태가 브레이크입니다. 그대로 계실게요. 이 상태에서 어깨힘만 살짝 풀어서 핸들 1cm만 앞으로 밀어주시면 이동 가능하세요. 어깨힘만 풀어서? 네, 어깨힘... 살짝만 밀어주시면 돼요. 어, 근데 속도 진짜 빨라요. 진짜로. 우와, 바다 너무 멋있다. 바다가 보이면서 달리니까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대박이다. 이런 좋은 곳이 있었다니. 우와, 끝났다. 우와,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우와, 진짜 시원해. 와, 여름에 타면 진짜 너무 좋겠다. 오, 벌써 끝났어. 우와, 벌써 끝났어요. 대박. 타면서
여수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이제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진짜 달리면서 힐링하는 순간이었어요. 여수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가사리 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보면 이렇게 갈대밭이 있거든요. 갈대 소리 들리세요? ASMR. 지금도 너무 멋있지만 가을에 오면 이 갈대들이 더 풍성하고 제 마음을 울릴 것 같아요. 저 앞쪽에 강도 보이고 저 건너편에는 해안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입니다. 오늘 저 말리 먹기만 할 줄 알았는데 먹는 거 이외에도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입니다. 이곳에 오늘 아주 특별한 장터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장터를 준비하는 주민들이 보입니다. 단촌면의 붉은 단자와 5일장의 공휴일을 합쳐서 빨간 장날이라 정했습니다. 빨간 장날은 침체되어가는 단촌시장을 되살려보자고 주민자치회가 기획한 행사입니다. 2022년부터 마을이 함께 공휴일 장터인 빨간 장터를 열어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거 사고 하는 재미지. 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집에서 잘 안 해먹는 음식 같은 거 뭐 또 좀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오게 돼요. 빨간 장날이라고 빨간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이 옷 돈 바꾸는데도 또 할인해주고. 빨간 장터답게 드레스 코드도 빨강. 빨간색 옷을 입고 오거나 빨간 아이템을 챙겨서 오면 이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두 배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촌면 빨간 장날을 더 알차고 즐겁게 보내시라고 주민자치회 및 단촌면 시장상인회가 공동으로 준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5,000원 상품권을 구매하시면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 맛있는 먹거리도 알뜰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역시 장터하면 먹거리가 빠질 수 없죠. 마침 우리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로컬푸드 부스가 보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안 살 수가 없는데요. 상품권까지 사용하니 더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싱싱한 물건을 살 수 있고요. 많은 물건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저희 지역 농산물이니까 일단 가격이 싸고요. 그다음에 믿을 수 있고 또 제가 사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일단 네, 그래서 자주 사 먹고 로컬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약 30개의 부스가 참여했습니다. 장터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만큼 청년과 아이들도 함께했는데요. 한자리에 모여 무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나바다라고 해서 저희들의 아이들이 쓰던 물건들을 다시 되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해서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고요. 작은 간식도 아이들이 직접 포장을 어제 모여서 다 만들었었거든요. 주민들에게 다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학교 밖에서 마을 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다름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단촌 마을학교 아이들입니다. 배움을 즐기고 행복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요런저런 이야기들도 들어보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좀 봉사를 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마을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되게 즐길거리도 많이 없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행사가 생김으로써 마을에 즐길거리가 생기고 마을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정말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부터 장도 보고 부스 구경도 하다 보니 금세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터 중간에는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식당이 있어 허기진 배를 달래며 쉬어가기에도 좋습니다. 단촌 사람들 손시각 좋아서 맛있지. 맛이 좋으네. 괜찮네. 맛있죠. 예, 맛이 아주
좋습니다. 맛이. 소스 다 만들었으니까 그 어머니의 맛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전통 우리 재료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생각나는 건 바로 디저트겠죠. 우리 지역의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따끈따끈한 떡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여기 이제 마을 장터가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더 경기도 활성화하고 장터 분위기도 조금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는데 저도 동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재를 넣어 만든 간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음양 오행의 균형을 잡아주는 약선으로 빵과 떡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약선요리에서 배운 보리떡이랑 호박떡 갈고 있습니다. 전액 재료비랑 요 판 수입이랑 전부 요 단천면에다가 기부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양간식인 만큼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몸에 좋은 만큼 그 맛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호박도 때롭고 되게 맛있어요. 보리만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견과류 많이 들었네요. 맛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해준 보리빵하고 맛이 비슷해요. 한쪽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준비 중입니다. 신나는 북과 꽹과리 소리에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 되어 장단에 맞춰 즐기는 모습을 보니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연으로 제격인 것 같네요. 사물놀이도 행복학습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던 기량들을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 단촌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짬짬이 시간 내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니까 특히 공연하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하모니카 연주와 트롯에 맞춘 장구 연주에 난타까지 흥나고 신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공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너무 멋진 공연이라서 시골에서 이렇게 공연을 구경한다는 게 참 아마추어적이지만은 저희들한테는 부러워진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소박한 장터지만은 구경거리도 많이 있었고 상당히 그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저 단천면 빨간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리는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단촌면 빨간 장터. 8월에는 야시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니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빨간 장날 놀러 오세요!